네, 직장을 다니는 52세 남성입니다. 생명보험 한 건과 손해보험 두 건, 그리고 공제보험 두 건을 포함해서 총 다섯 가지 보험을 가입 중인데요. 보험료는 부담이 없으나 보험스쿨 방송을 본 후 내 보험 보장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보험 분석과 추가 보장 등에 대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52세 남성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중소기업에 기업에 경력이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전 처음에 이제 기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혼이셨고, 건강검진을 최근에 받으면서, 우리 가을이 되면 꼭 전후로 해서 나라에서 건강검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크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는데, 그때 보험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셔서 좀 점검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보기에는 보험료나 건수 같은 거는 굉장히 모양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뭐 손해보험 같은 것도 보이고, 뭐 다이렉트 보험, 그리고 단체 보험, 그리고 뭐 그 실손보험도 있고. 그래서 보험료, 총보험료 17만 8천 원 정도 나가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다섯 건의 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셨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섯 건의 보험 중에서 D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 사망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암, 그리고 2대 진단비 2천만 원, 암도 300만 원, 그리고 입원 일당도 3만 원 정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S다이렉트 보험 같은 경우는 2대 진단비가 일부 들어가 있었고 45,900원 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평생 건강보장보험료는 암이 한 3천 정도 있는 암보험이었고요. 2만 1,700원 정도, 만기가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이 하나 있으셨고요. 네. 실손보험,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건의 보험을 가입하시고 계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시청자님의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총 다섯 건의 보험으로 월 1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연자분의 보험을 진단해 본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장단점을 보자고 하면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단점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가입하신 시기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긴 했는데요. 종합보험 같은 경우 총 보험료 대비 보험료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만큼 그 보장도 굉장히 좀 낮았는데요. 보험료의 구성상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나 굉장히 리스크 자산이 낮게 평가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이 일부, 진단 자금과 보장 비율 이렇게 불균형한 상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진단 자금이 수술 보장 범위가 확대가 굉장히 좀 필요해 보였고요. 네. 그리고 가족력 같은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뇨나 혈관 관련의 진단이 유전력을 갖고 있지만은 굉장히 그런 부분도 적었고요. 운전자 보험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2000년도에 2011년도 3월에 그 민식이법등을 통해서 운전자 담보, 최근 들어서 또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과거의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질병 상해 수술이나 상해 수술, 그리고 다빈도 수술에 대한 보장이 굉장히 필요해 보였는데요. 이 보험료가 좀 저렴한 만큼 전체적인 보장 비율이 낮았고, 그리고 리스크 자산에 이분이 한 연봉이 한 5천 정도 되셨는데요. 그 비해 자기 몸값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보험료나 보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단 자금과 수술 특약에 대한 보장 확대가 필요하고, 가족력에 대한 보완과 그리고 다빈도 수술에 대한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어떤 보장부터 필요한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들어 각 보험사들이 이제 수술 특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특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과연 보험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구나.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의 차세대 의료기술하고 연관된 특약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수술 특약은. 이 원인은 왜 그러냐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보험도 금융회사입니다. 예전에 실손이 종합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고 100%, 90% 이렇게 보장을 해주다가 그때는 수술 특약이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없었었거든요. 겨우 해봤자 생명보험의 1종에서 5종 수술, 3종 수술. 그렇지만 이 실손이 분리가 되면서 크게 봐서 네 차례의 변화를 이룹니다. 현재 최근에 저번 달에 실손이 변화되면서 뭐 4세대 실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수술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는데요. 수술 정의라고 하면 이제 의사의 그 지시하에 직접적인 절단, 절개, 뭐 흡입, 바이옵시나든지 그리고 조직 이런 거 조작 등을 통해 가지고 신체 일부를 단락시키는 행위를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은 우리 신의료기술 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리고 수술을 보장하지 않는 시술 같은 거 애매한 부위에 걸리긴 하지만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게 수술로 꼭 필요하다 인정받는 경우 일부 보험사들 한시적으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약관상 수술의 적용은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수술비 보험에서 그 중요성은 일단 실손이 100%를 지급하지 않아요. 우리 가지고 계신 실손 10년 이상 된 건 100%를 지급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실손은 80%, 70% 뭐 이런 식으로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수술에 대한 사례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수술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수술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검진 장비가 발달했어요. 그만큼. 발달을 했고, 그러면 꼭 수술이 발달을 했는데도 꼭 절개나 절제를 하지 않고, 아니면 복강경도 요즘 많이 하지만은 비침습적 그런 시술 동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진단 자금에 대비 수술은 이제 매해 반복되거나 아니면 회당, 연당 반복되는 회당 지급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확대되는 수술비 보장이 이제 4세대 수술비로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 그 수술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비치 노브 수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치누리, 뭐 하이퍼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시술에 여기 1위부터 8위까지 이렇게 통계를 내보긴 했지만 가장 많이 접수되는 회사들의 다빈드 수술 통계를 보면은 우리 백내장, 백내장 굉장히 간단하죠. 한 10분에서 15분 렌즈 삽입술을 하거나 그 망막을 절개해가지고 렌즈를 삽입해서 우리가 안경을 벗고 노안 백내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간단하지만 우리 수술에서 굉장히 보험금이 많이 나옵니다. 실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물론 실손은 2016년도 이전 실손만 백내장에 그 렌즈 비용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백내장 같은 시술,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시술 같지만 수술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청구순위가 높은 거고요. 치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그 2009년도에 100%짜리 실손은 되게 좋다고 막 깨면 안 돼요 이랬던 실손들 있잖아요. 좋긴 좋아요. 하지만 치질 같은 경우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실손에서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2, 30만 원, 2박 3일 입원해가지고 한 병원비 5, 60 나오면 2, 30만 원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는데요. 그때 수술 특약이 있으면은 돈이 좀 남는 현상 위로로 받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픈 부위를 수술했으니까. 그런 부분 있고 이제 척추 수술, 그리고 충수염, 그리고 담석증. 담석증 같은 경우도 요즘 하이퍼 시술을 통해가지고 15분 만에 담석을 제거할 수, 담낭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증, 그리고 협심증 스탠드 삽입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뭐 줄기세포라든가 아니면 차세대 의학으로도 수술 없이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 신의료기술로 채택이 된다고 하면은 간단한 시술도 수술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 앞서 나가서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10년 후, 5년 후, 아니면 3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처럼 이렇게 수술비 특약과 종류는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술비가 쓰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장비들이 좋아지면서 네. 수술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만큼 수술비 보험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술비 보험에도 특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 있는데요. 요 손해보험이 참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손해보험을 따라서 생명보험도 이렇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고요. 대표적인 수술은 이제 질병 수술, 상해 수술. 우리 질병으로나 상해로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 택시 타면 기본요금처럼 나가는 담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질병 수술 같은 경우는 업계 한도나 당사 한도 이런 한도를 두는데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많이 들고 싶어도 약간의 제약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담보가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종수술. 종수술이 뭐냐? 1종에서 5종, 뭐 1종에서 3종, 1종에서 8종.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분류별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일부 회사들은 이 특약들을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내놓은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땡땡 대수술,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많이 보험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120대 수술, 60대 수술, 뭐 72대 수술. 많이 수술하는 거를 표별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이런 분류가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뜻하지도 않은 수술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백내장 수술, 렌즈 삽입을 하고 눈을 되찾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몇 천만의 돈이 나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2대 질환 수술비, 그리고 시술비, 암 수술비. 암 수술은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의료기술 특약. 요게 좀 포인트인데요. 이 신의료기술 특약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많이 가입돼 있지 않은데, 근데 약관을 잘 살펴보시면은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보험회사가 판매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좀 하이퍼 수술 그리고 뭐 다비치 노브 수술 이런 것들을 특약으로 추가적으로 내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약관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되게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는 약간은 동떨어진 것 같지만은 간병인 지원 특약, 간병인 일당을 받거나 간병인을 쓰는 특약 이렇게 우리 보험회사에 최근 들어 수술로 묶어가지고 한 세트처럼 종류를 구별은 하기도 합니다. 네. 특약들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오늘 사연자님의 리모델링은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네. 이거에 발맞춰서 지금 제가 이렇게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발맞췄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 그리고 가족력들을 좀 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전체를 보면요. K사의 건강보험을 좀 추가를 해드렸어요. 여기에는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부족했던 점을 채워드렸는데요. 일단 사망보험금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혼자 사시는 분. 네. 혼자 싱글입니다. 싱글 분들은 사망보험금보다 우리 연금 같은 걸 좀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초기 진단만도 유사함. 아까 유사함 굉장히 적었는데 2천 정도 이제 추가해드렸고, 그리고 2대 진단비도 2천만 원 정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뭐 다 하나씩 필수로 가져가는 표적치료함 5천만 원 들어갔고요. 뭐 회사에 따라 7천만 원도 가능하지만 5천짜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질병, 2대 수술, 재해 수술, 암, 입원 일당 이렇게 추가해서 11만 원짜리 보험료를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보험 11만 원짜리가 D사에 있던 거를 감액을 해가지고 예전에 좀 낡은 담보들을 좀 막 이렇게 제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만 원대에 만들어드렸고요. 운전자 보험은 상해 보험을 추가해가지고 자동차 부상이로금하고 후유장애를 포함해서 20년짜리로 3만 4천 원 정도로 새롭게 맞춰드렸고 실손보험은 당연히 오래돼서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유지. 그리고 이 우체국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만기가 2년뿐이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유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 보험료는 23만 5천 원. 보험료가 18만 원에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네. 하지만 여기에서 말도 못하게 보장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일부 제가 이제 보험방송도 이렇게 보면은 리모델링 할 때 주의사항 보험료를 늘리지 마세요 이러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늘어나는 네. 경우는 당연한 그만한 명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보장이 올라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가 약 6만 원가량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부족했던 부분들을 알차게 채워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럼 전과 후에 보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험들도 유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6천만 원 선에서 맞춰졌고요.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과 제자리 경계성, 갑상선 이런 암들이 2천만 원씩 각각 나오고 그리고 표적치료암 요즘 예전에 없었던 담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2대 진단비가 당연히 추가가 됐습니다. 2천만 원씩 모든 보미를 포함하고 있죠. 아까 강의에서 보셨듯이. 그리고 실손보험 당연히 유지하시고 다민도 수술, 종수술 아까 제가 좀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그런 수술들 추가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후유장애라는 부분하고 상해 쪽 부분 그리고 또 한 건 정도 더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당뇨 플랜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당뇨 가족력이 있으셔서 당뇨 보험 거의 다 없어진 한 군데 회사 정도를 이렇게 컨택을 하셔가지고 지금 비교 분석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예전에 없던 대표적인 특약 납입 면제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혼자 외롭게 있는데 수입도 없는데 병원비도 나가야 되는데 얼마 외롭겠어요. 납입 면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는 올랐지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장의 규모가 정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연자분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리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네. 할게요. 일단은 리모델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차도 오래된 차 막 10년, 20년 된 거 본인이 고쳐서 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새로운 거랑 비교를 해보고 새로운 모델을 구입하듯이 우리가 보험도 오래되면 오래된 만에
그런 장점 물론 있습니다. 장점 있는 그 장점도 잘 살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담보들은 새롭게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요즘 진짜 제가 보험 진짜 많은데요. 요즘 수술비 이런 플랜 보면은 아 이거 하나 더 들어야 돼 이런 생각 들 정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새 것과 옛 것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현재를 만들어 내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